자, 요즘 이게 굉장히 화제네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지난주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나와서 전 천하장사 강호동을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다. 격투기 룰이라면 어디 마음대로 부러뜨릴 수도 있고 조르기로 기절을 시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 17년 동안 격투기를 취재해온 저의 어떤 시선으로 이 둘이 만약에 격투기룰로 맞붙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현 정찬성, 패더급 랭킹 4위의 정찬성입니다. 그리고 현 강호동, 50대에 오랫동안 운동을 쉬었고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강호동. 이 둘이 씨름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래판에서 두 선수가 맞붙는다. 그러면 무조건 정찬성이 집니다. 1000번을 하면 한 999번은 정찬성이 질 거예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이제 씨름을 해왔고 체격적인 우위 그리고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찬성이 가지고 있지 못한 씨름의 기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역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해보면 현 정찬성과 현 강호동이 옥타곤에서 만난다? 힘이나 체격, 당연히 정찬성이 밀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삿발을 맞잡고 둘이 몸을 맞댄 상태에서 겨루는 종목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타격전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찬성 선수가 타격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고 충분히 강호동을 꺾을 수 있다. 제가 승률로 보면 이것도 역시 뭐 100번을 싸우면 99번은 정찬성 선수가 이긴다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강호동 씨가 주먹을 많이 써봤다. 씨름의 경험 아니라 그래플링의 경험이 아니라 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다 치면, 물론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강호동 씨가 그동안 쭉 이제 연예계에서 활동을 해왔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100번 싸우면 99% 정찬성 선수가 이긴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현 정찬성, 현 강호동이 길거리에서 싸운단 말이죠. 물론 룰은 격투기 룰이 적용된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써맹이라든가 뭐 낭심차기, 뭐 꼬집기, 깨물기 이런 건 없고 실제로 이제 옷을 입은 상태에서 거리에서 싸운다. 아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다 한쪽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강호동 씨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왜냐하면 일단 바닥이 아스팔트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강호동 씨가 옷을 잡고 물론 이제 몇대 맞겠죠. 타격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회심의 태클, 매치기를 할수 있는 그 용기를 갖고 맞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면서 옷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패대기 친다면 뭐 그럴 경우엔 강호동 씨가 이길 수도 있겠어요. 물론 한번 패대기 쳐가지고 정찬성 선수를 완전히 뭐 기절시킨다거나 불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라운드에서 정찬성 선수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겠죠. 옷을 입었을 경우에 강호동 씨가 조금은 가능성이 늘어난다. 뭐 100번 하면 한 5번 정도로, 95번은 정찬성이 이긴다면 5번 정도? 아,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찬성 선수가 머리가 좋다면 옷을 벗으면 됩니다. 네,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싸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가정. 그러면 강호동 씨가 20살 때 몸이나 어떤 운동 상태나 그리고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최전성기였을 때 근력도 엄청나고 순발력도 뛰어났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만약에 지금의 정찬성 선수와 격투기로 맞붙는다 하면 가능성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강호동 선수가 지금의 강호동, 연예인 강호동보다는 투기, 싸우려는 의지, 싸움꾼 기질이기 때문에 맞으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잡기 싸움을 해가지고 패대기 쳐가지고 파운딩이나 뭐 이런 그림으로 이기는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00번 중에 한 7, 8번은 강호동 선수가 이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 넘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정찬성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더라도 가드 포지션에서 다양한 관절기라든가 아니면 스윕을 통해서 자세를 뒤집은 다음에 본인이 위로갈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건 그냥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어뜨릴 확률 어느 정도 맞고 투지로 뭔가 더 좋은 신체 조건으로 넘어뜨릴 확률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라운드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찬성 선수가 현재 강호동과 싸웠다면 100번 중에 99번을 이겼다면
요럴 경우에는 한 100번 중에 90번 정도 정찬성 선수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가정 하나를 더 보태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이 격투기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맞는 연습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을 줄 알아야 돼요. 맞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고 움츠러들거나 뭐 위축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맞고 대응을 할수 있는, 피한다거나 맞고 당황하지 않고 또 내가 때릴 수 있다거나 카운터를 뭐 넣는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어떤 적응도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대 강호동이 한 3년에서 5년 동안 타격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에서 뭐 서브미션 뭐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포지션 점유를 한 다음에 파운딩을 내려칠 수 있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면 이 승부는 진짜 알수 없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강호동 씨가 7대 3이나 6대 4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힘과 체격 면에서는 무조건 우위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는 거는 또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결국에 이 격투기라는 것도 어느 기능직이고 직업군이고 그 다음에 룰이 있는 투기 스포츠기 때문에 훈련을 얼마만큼 했고 얼마만큼 적응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는 크게 바뀐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깡패다. 지금의 50대 강호동 씨가 3년, 5년을 훈련한다고 해도 저는 정찬성 선수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20대 강호동은 얘기가 다르죠. 기술을 흡수하거나 그다음에 체력적인 부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뭐 승리욕, 승부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3년에서 5년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 정찬성을 이길 만한 파이터로, 종합격투기 파이터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투기 스포츠는 일단 나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종합격투기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